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간만에 문방구를 갔더니 터닝메카드 또 짝퉁 제품이 나왔는데요. 가격은 12,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요즘 뭐 터닝메카드가 저 인기가 뭐 여전히 있긴 하긴 하지만 요즘 뭐 그 좀 저렴하게 대형마트 가시면 물건 많이 구할 수 있죠. 근데 요거 12,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16,000원 정도는 뭐 정품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짝퉁 구입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영어로 되어 있는 독특한 제품인데 한글도 종종 써 있고요.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보 배틀 오브 더 체리어트? 뭐 해가지고 뭐 전차 배틀, 뭐 터보 전차 배틀? 뭐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자, 이거 뭐 카드에다가 뭐 스마트폰 게임 뭐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돼 있고, 카드 3장 들어있고, 자, 이거 타나토스 이제 옐로우 버전, 뭐 로고 같은 거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건 뭐야, 플레어링? 벌처? 해가지고 무슨 뭐 저기 타오르는 독수리? 이거 대충 넣은 것 같고요. 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글로 코드로 MR코드를 스캔하시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스캔하면 저거 뭐야 그 터닝메카드 게임 그걸로 연결될 줄 알았더니 야, 대단한 중국 아씨들. 자, 이거 스마트폰 앱도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앱스토어 가실 수도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갔더니 설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들어가시면 중국 사이트인 것 같고요. 자, 이게 진짜인데 여기 보시면, 자, 터닝메카드 위가 파워파블 그런 게임을 여기서 즐길 수 있는데, 야, 이런 앱까지 짝퉁을 만들 정도면 아주 그냥 단단히 각오를 하고 만드는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제품이고요. 아주 좀 색상은 멋있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봐야 알겠죠. 자, 이렇게 뭐 영어로 써 있고, 예전에 그 영어로 써 있는 게 요즘 큰 사이즈 제품 나왔던 게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보이긴 하죠. 예. 뭐 요즘은 정품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어서 뭐 굳이 뭐 그러시면 없을 것 같고, 이런 제품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카니멀 하나 들어있고요. 카드가 세 장이 들어있네요. 카드가 세 장이 들어있는데, 자, 이거 뭐야? 아, 이거 뜯는 게 있나? 봤어 봐. 이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 이거 안에 한번 뜯어봅시다. 네, 뭐 이렇게 돼 있는 뭐 스킬 카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뜯어보시면, 어? 이건 뭐 없나 본데요? 자, 금속 탐지기 나와주세요. 아, 짝퉁들 만나면 또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 또 재밌는 제품 또 나온 것 같아. 자, 어? 이거? 아, 여기 들어있네요. 여기 주스 쪽이 들어있고, 이쪽에는 없나? 한쪽에만 있나 본데요? 이건 어때? 이건 양쪽에 있는데,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또 뭐야? 뭐 못 벗은 뭐 희한한 카드? 이런 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도 뭐, 플라잉 벌처. 이렇게 요 제품을 저렇게 그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나 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카드 3장 들어있고, 자, 밑에 보시면, 어우, 이 배틀필드 판도 그대로 갖다 벗겼나 본데요? 자, 배틀필드 판도 벗겼는데 좀 어설프게 벗겨갖고, 뭐, 그 한글 설명이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쉬운 벨처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설명도는 뭐 그대로 갖다 베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어를 번역하냐고 힘들었겠다. 자, 이렇게, 번역까지. 야, 기존에 못 보던 새로운 터닝메카드. 이거 설마 뭐 수출판 그런 거가 있는 걸 갖다 베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제품 보도록 합시다. 자, 뭐 그냥 프린팅 같은 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없고요. 자, 좀 엄청 되어 있고 모습은 뭐 비슷하게 되어 있고 속성 띄는 건 없고요. 레드홀 이거 레드홀이야 뭐야? 레드 독수리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 왠지 좀 방금 뜯은 건데 구입한 지 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자, 어떻게 변신을 하느냐? 오래간만에 해봐서 가물가물하다. 자, 아이고. 자, 변신하시는 방법은 뭐 얼굴 내려주시고 팔 내려주시고 위쪽 올려주시고 이쪽 위로 올려서 자, 이렇게 해서 껴서 주시면 간단히 변신이 되는데 투명도는 뭐 너무 잘 비칠 정도로 너무 돼 있고요. 앞쪽에 불꽃 모양 그려져 있고 옆쪽의 모습 바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뭐 비교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뭐 좀 보시다시피 좀 색감은 좀 정품에서 많이 다르기도 하죠. 이거 너무 비싸. 12,800원이면 12,000원이면 자, 그리고 자, 메카드가 여기다가 놓고 메카니멀 거호 자, 제가 변신을 잘못했나 보네요. 자, 다시 합시다. 자, 얼굴 내려주시고 다리 올려주신 이거 팔을 먼저 내려야죠. 자, 정신 못 차리는 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애매하기도 하네요. 자, 올려서 자, 껴주시면 되겠고 자, 이쪽에서 메카니멀 거호 이거 자, 펴주시면 되겠고 변신은 잘 되는 편인 것 같은데 조금 좀 헐렁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요즘 뭐 이렇게 이 제품 정도야 뭐 그냥 대형마트 가시면은
한두 개씩은 남아 있잖아요. 이제 같은 경우는 뭐 항상 나오면 금방 사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많이 좋아져서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런 카드가 없는 거 그냥 또 단순한 카드여서 변신 안 되고 다른 카드로 변신을 해보시면 자 저 뭐야 타오르는 독수리 고 메카니멀 고 자 이런 제품입니다. 하여튼 뭐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요. 아 요즘에는 뭐 저기 대형마트 같은 데 가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뭐 굳이 구하실 저 이런 거 짝퉁 구하실 사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예전에 요거는 괜찮았죠. 요거 좀 뭐 에반 좀 큰 사이즈 근데 요건 좀 안 보이더라고요. 요것도 영어로 돼 있던 제품 돼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에비는 아니고요. 에비는 그 작은 사이즈 제품이 있을 거 페루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변신도 되긴 하지만 뒤에 굴리시면 자동으로 앞으로 굴러갑니다. 저기 저 뭐 풀백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변신이 안 된다. 자, 이게 좀 약간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변신도 되는 기능. 요 같은 경우는 좀 크기도 좀 아까 보셨듯이 기존 메카니멀 저 터니카보다 좀 사이즈가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와서 베끼려면 이렇게 베끼지 말이야. 창작 좀 창의성을 갖고 똑같이 베끼지도 못하고 좀 애매한 듯한 느낌의 제품입니다. 하여튼 가끔 호기심으로 하나 저 예전에는 진짜 그 돈이 있어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뭐 짝퉁 같은 경우 뭐 살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뭐 제품이 품질도 좋은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런 제품 정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퓨. 조카조도 안 가질 것 같은데 이거. 밑에 보면 QC 뭐 이렇게 물어보면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여기까지.